국고 보조금이 신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 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난 문정권 5년 동안 국가 보조금이 무려 2조 원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정권을 포함 7년간 30조 이상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된 금액은 34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늘어서 1000조가 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한 그런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